유명인이 또 한 명 있습니다. 바로 팝 아트의 선구자라고 하는 앤디 워홀. 오! 저장장애로 유명해요. 그분은 동화책, 뭐 유명인의 신발, 편지, 사진, 신문 기사 등등을 버리지 못하고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. 내가 이게 언제 쓰여질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필요할 거라는 생각 때문에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. 그러다 보면 집안이 엉망이 되겠죠. 그러니까 그거를 주기적으로 한번 타임캡슐이라는 거에 담아요. 그래서 거기다가 다 저장해가지고는 보관을 따로 해놓는 거예요. 거의 돌아가실 때쯤 돼서 한 600개 정도의 타임캡슐이 있었대요. 근데 앤디 워홀 같은 경우에는 다만 본인의 그 작품 세계의 저장 강박을 예술적인 영역으로 승화시켰다라고도 볼 수 있죠.